안녕하십니까. 청도 아릅니다. 어제하고 아래 계속 비가 왔습니다. 저는 9월 20일부터 건물 고추 익히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9월 22일입니다. 9월 22일인데 이제부터는 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건물 익히기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 건물 익히기 들어가는 그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고추를 사용하실 분들은 고추가 그냥 계속 크도록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3m까지도 고추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풋고추는 필요 없고 홍고추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놔두시는 것보다는 저처럼 한번 해보시면은 홍고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탄저는 9월에도 옵니다. 이틀 연속으로 지금 비가 왔습니다. 이럴 때 방제를 한번 안 해주시면은 탄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탄저 예방 방제를 한번 해주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건물 익히기 작업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미리 한번 보여드리고 내일부터 작업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간단하게 일단 설명부터 한번 드리고 내일부터 건물 고추 익히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오늘부터는 관수를 일체 내어 보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추들은 수분을 많이 가지고 가면은 붉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9월 30일까지는 두둥 말르기를 하고 상단의 고추를 더 굵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래 어제하고 아래 비가 안 왔으면은 저는 작업을 했는데 어차피 이 비닐과 고랑에 있는 이 부직포는 걷어내야 됩니다. 이 비닐 머신과 부직포를 걷어내셔서 두둑과 고랑을 이제 바짝 말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고추가 붉어지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이 비닐을 저는 내일 비닐하고 부직포를 걷을 건데 일단은 비닐을 다 걷었다 생각하시고 고추와 고추나무 사이에 추비를 한번 할 겁니다. 이 삽으로 지금 여기를 찌르면은 고추뿌리가 손상이 갑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고추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손상이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NK비료를 이렇게 한번 넣어 주시고 묻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금 남아있는 수분기로 9월 말까지는 상부에 있는 고추에게 살을 통통하게 더 찌우게 할 겁니다. 이 작업을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지금 비닐하고 부직포를 걷어내고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한번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먼저 한번 해 드리는 겁니다. 비닐을 다 걷어냈다 생각하시고 이 중간에 푹 찔러서 NK비료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묻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비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풋고추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가시면 되고 나는 홍고추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길은 해주시면은 홍고추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고추 대를 자르는 것도 그 날짜가 있습니다. 그 너무 일찍 잘라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잘라도 안 됩니다. 고추의 대를 자르려면은 적어도 썰이 오기 보름 전에는 잘라 주셔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건물 고추 익히기 여러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만히 놔두시는 것보다는 고추 대를 자르는 게 건물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약간 갈색기가 약간 띕니다. 이런 고추들 그냥 가만히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고추 대를 자르시면은 빨리 홍고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짙은 파랑 이런 고추도 고추 대를 자르시면은 홍고추가 되는데 많은 그 도움을 줍니다. 고추 대를 자르시면은 더 이상 고추가 수분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홍고추로 익어갈 준비들을 얘네들은 합니다. 그렇지만 고추 대를 자르고 한 10월 15일 정도까지 놔두시면은 얘네들은 정상적인 홍고추는 아니지만은 고추장용으로는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위에 있는 그 고추들이 아까워서 고추 대를 자르는 걸 늦추시면은 아랫부분에 달린 고추들이 빨리 안 익습니다. 그래서 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고추 대를 자르실 분들은 낮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갈 때 고추 대를 자르시면은 고추를 붉게 만드는데 큰 효과를 못 봅니다. 자, 구독자님들 저는 9월 30일경에 고추들을 자르고 모든 걸 정리할 생각입니다. 고추대를 자르는 걸 너무 늦추시면 큰 효과를 못 봅니다. 9월 말경에는 고추대를 잘라주시는 걸 제가 권해드립니다. 오늘 9월 22일입니다. 이틀 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마지막 방제 한번 해주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고추대를 자르는 것은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됩니다. 낮 기온이 25도가 떨어지기 전에 고추대를 잘라 주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구독자님들, 고추농사 벌써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고추접 영상 끝까지 지켜보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서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